자, 그래.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그래. 내가 예전에는, 그래. 그 당시 제대로 잘 설명을 해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뭐라, 인터넷에서, 사이버 서원에서 김종현 선생님 강의도 듣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거 이제 한번 두 번씩 읽겠습니다. 지경경부터, 자, 시작. 지경경, 지경경, 경사경, 경사경, 진알경, 걸경, 진알경, 걸경, 깨우칠경, 경계할경, 깨우칠경, 경계할경, 멜게, 멜게. 자, 그러면은 먼저 지경경부터 보겠습니다. 지경경은 요 뒷부분에 이제 마침내 경 되겠습니다. 마침내 경, 뭐, 필경, 뭐뭐 하다 할때 마침내 경. 그 다음 앞에는 흑토가 있어서, 그래서 경이 소리의 역할하고 흑토에 의해서 이제 땅과 땅을 나누는 그 경계라 해서 이제 지경 되겠습니다. 그래, 지경.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경계도 이제 그 밭과 밭 사이 경계, 그래,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계도 요거 계를 쓰듯이 지경경도 이제 뜻이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의 뭐랄까, 그래, 그런 경계도 경 쓰겠습니다. 자, 들어가란 말 뭘까요? 그래, 국경. 그래, 국경. 나라 국서서 국경 또는 변경 지역, 뭐 변경지대 이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어떤 경지를 이루다 할때 그때 쓰면 되겠습니다. 경지. 그래, 경지. 자, 경지 이거 사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지. 1. 일정한 경계 안의 땅. 2번에 학문, 예술, 인품 따위에서 일정한 특성과 체계를 갖춘 독자적인 방식. 3. 몸이나 마음이 어떤 단계에 도달한 상태. 그래,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할때 요, 그래요, 경, 요 지경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뭐 무아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무아지경에 이르렀다 할때 그래 요거 쓰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그래 점입가경 해가지고 점점 뭐랄까 아주 더 뛰어난 경지로 들어간다. 점점 재미있는 그런 뭐랄까 경지로 들어갈 때 점입가경이다 이런 말 쓰겠습니다. 그래. 점점점, 그래, 점점 들어간다. 아름다운 경지로, 뛰어난 경지로 할 때, 점입가경 할 때는 경치경, 뭐 볕경자 이런 거 쓰면 쓰지 말고, 요거 지경경을 쓰라고 이렇게 이제 강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입가경, 그래, 가경은 요 경지를 나타내는 말 요거, 그래, 지경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경경, 그래, 뭐 경계다, 국경이다, 환경이다, 역경에도 들어가네. 그래, 역경을 이겨내고 할 때, 그래, 거슬을 역, 그래, 거슬을 역 써가지고 역경을 이겨내다 할 때도 들어가는군요. 역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불행한 처지나 환경, 이럴 때도 이제 이겨낼 때, 그래. 자, 역경은 뭐, 끈기나 인내 또는 지혜로 잘 이겨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이제 경사경. 그래, 좋은 일, 축하해 줄 만한 일,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래, 경사하겠습니다. 그래, 경사경. 그래, 이 경사경은 강의를 들으니까 우선 사슴록이 있는데, 이 사슴록에서 이제 요 부분, 그래, 요 부분이 생략되고, 거기에 이제 그래, 마음심이라든지, 그래, 요런 게 붙었답니다. 원래, 그래, 원래의 글자에는, 그래, 뭐랄까, 밑에 이제 그래 요 글을 무는 형태 있는데 그래 지금은 그래 요 형태로 그래 발을 나타내는 요 형태로 좀 바뀌었다 합니다. 그러고 좋은 일 축하해 줄 만한 일이라서 그래서 마음심이란 글자가 이제 들어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사슴과 관계되었는데 그래 나중에 그래 이제 글을 무는 형태가 이 형태로 바뀌고 또 이제 좋은 일이라서 마음심도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사경 들어가는 나물 뭘까요? 그래, 뭐, 국경일 갈때 들어가겠습니다. 국경일 같은데, 그래, 경사경. 또는 이제 뭐, 경사가 났다. 최진사 댁에서 경사가 났다. 그래, 축하할 만한 기쁜 일이 났을 때, 경사 났다. 경사 났네.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낱말이 이제, 그러면 경축이, 경축. 그래,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할 때, 경축. 또 이제 경조사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 조상하죠. 그래, 이게 뭐,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그래, 뭐랄까, 조의하러 갈 때, 그때, 그래, 요, 그래서 경조사 할 때도 이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 보면은 국사에서 보면 역사에서 보면 이제 경주가 있겠습니다. 경주. 그래 경주에도 요거 이제 그래 경사경 들어갔습니다. 경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농 프린트물에 보면 농와지경 해가지고 딸을 낳은 경사. 그 다음에 이제 농장지경, 농장지경 해서 아들을 낳은 경사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걸 기와와는 그래 실패와로 해석하고 그 다음 이제 장은 요즘은 이제 구슬장으로 해석한다 합니다. 자, 그래 경사났다. 그래 요것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은 이제 진할경. 그래 이 진할경은 참으로 그래 많이 나오고 중요한 한자 되겠습니다. 진할경. 예전에는 자 경서경으로 읽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표 훈음이 진할경으로 나오거든요. 진학하다, 지내오다. 그래 진할경. 요뒤 뒤에 있는 것은 옛 사람이 지하수경이라고 그래 이게 물과 관계된 지하수경이라고 해석은 풀이했는데 그래 원래 그런데 요것은 원래 이제 배틀이 있을 때 이제 그래 배틀을 나타내는 기라 한다는데 배틀을 나타낸 그 그래서 이제 배틀이 있을 때 이제 뭐라고 배틀이 있을 때 줄이 이제 실을 넣을 때 그래 세로로 넣는 실도 있고 이제 가로로 넣는 실도 있을 때이 세로로 돼 있는 것은 이제 고정되어 있다 합니다. 세로로 돼 있는 것은 그래 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가 있는 것이 이제 자꾸 뭐 실이나 섬유질 같은 걸 이어주는데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래 날실이라고 하는 날실. 그래서 날경도 되고 그런데 요것은 세로로 고정되어 있는 거라서 요거 보면 세로로 고정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요 이제 세로와 좀 관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요것은 그래 이것이 이제 자꾸 왔다 갔다 배를 짜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그래 지나가다 지내다 이런 뜻도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여기 세로 요 이제 글을 쓸 때는 세로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 또 이제 주관이나 이런 데 글을 새기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글이란 뜻도 있지만 그래 경전 같은 거 경서 그래서 경서경으로도 많이 사용됐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래 마땅히 지켜야 할또 나를 다스릴 도리도 되고 그래서 그런 도리로서 나를 다스릴 때는 이제 다스리다 그래 다스리다 이런 뜻도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이 진할경, 걸경, 뭐 경서경, 날경 뭐이 글자는 그래 아주 많이 쓰이고 그래 중요한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 경국대전, 나를 다스리는 큰 법전, 경국대전 이때는 다스리다. 뭐 경세재민,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다, 경제할 때 경세재민 이런데도 그래 진할경. 자, 진할경 들어가는 낱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시간이 경과되었다, 뭐 경로를 말해주시오. 이렇게도 다가오고 또는 뭐 경험하다 할 때도 다가오고 또는 경전, 사서삼경이라든지 뭐 불경이라든지 이런 거, 팔만대장경. 그다음에 우이도경, 그래 쇠기의 경읽기 할때 우이도경 뭐 이런데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 진할경, 걸경 또는 뭐 팔만대장경, 뭐 사서삼경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오경박사.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 예전에는 그래 경계할경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경계할경, 공경경이 이제 음의 역할을 하고 말씀 은이 있어가지고 그래 앉아. 그래, 말로서 경계한다고 해서 경계할 경으로 말 읽었는데 또 한동안은 음문학에서는 이것을 깨우칠 경을 이제 대표 훈음으로 해놓았겠습니다. 그렇게 앞에 무엇이 있다든지 할때 조심하시오 하면서 깨우칠 경. 그렇게 진리를 깨닫다 할때 그 경이 아니고 앞에 무엇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할때 그때 깨우칠 경. 그래, 네이버 한자 사전에도 어떨 때 아주 예전에 깨우칠 경으로 대표 훈음 해놨던데 요즘은 이제 두 개로 깨우칠 경, 경계할 경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경계할 경으로 많이 했는데 음문학에서 깨우칠 경으로 이제 이렇게 대표 훈음을 달아놨는데 그래서 네이버 한자 사전에도 내가 예전에 보니까 깨우칠 경으로 대표 훈음 달아놨다가 요즘은 이제 두개다 깨우칠 경, 경계할 경 이렇게 대표 훈음이 다 들어가 있네요. 자, 들어가는 말 뭘까요? 그래. 경고하다,
자, 경고장을 날리다 할 때, 그래. 경고 또는 경계를 쓰다. 그래, 경계를 쓰다 할 때도, 그래, 경계. 뭐, 이런 데, 이제, 또는 경찰, 이런 데도 요칠경 되겠습니다. 또는 뭐, 경비원, 뭐, 경비서다. 또는 뭐, 경호하다. 뭐, 경호원. 이런 데도 이제 다, 그렇다. 이제, 필이 적자 써가지고 경적을 울리다. 뭐, 경적. 그래, 경적. 이거 사전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주의나 경계를 하도록 요란한 소리를 내는 장치. 그래.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종을 울리다. 이것도 있었네. 경종. 그래. 세북종을 써가지고. 그래. 경종을 울리다. 이것도 사전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로 경종을 울리다. 이 구성으로 쓰여서 잘못할 수 있거나 위험해질 수 있는 일에 대해 미리 경고하여 주는 주의나 충고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 그래. 경종을 울리다. 그래, 물론 이제 공경경이 들어갔는 또 다른 이제 한자를 한개 말해보라 하면 놀랄경이 있겠습니다. 그래, 말은 잘 놀란다 한다 합니다. 그래, 말은 내가 지금 공경경은 그래 쓸때 이게 풀초부 이참 초도로 쓰면 안 되고, 그래, 요거는 요렇게 이제 딱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말이 있으면은 그래 놀랄경, 그래 경천동지하다라든지 아니면 경악하다 이런 데 이제 놀랄경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에 멜개 보겠습니다. 메다. 자, 사람이 있고, 뒤에는 이어 멜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어 멜개.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으면 이렇게 자고자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할 때, 이게 이어 멜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람 등에 이제 줄이 매여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멜개. 그래, 멜개라고 한답니다. 멜개.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요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메워 주는 것도 요거 개가 되겠습니다. 요거 멜개. 자, 그래서 이제 멜개는 관계, 그래, 관계를 맺다 할때 되겠습니다. 관계를. 그래, 요게 이제 빗장 관이지만 요것은 관계할 관도 되니까, 그래, 관계를 맺다 할 때. 그래, 가또 들어가는 말은 이제 계장님, 뭐 부장님 할때 계장님.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수에도 들어간다 합니다. 수학에. 지금 학생들은 수학 잘할 테니까, 만약 x제곱, 뭐, 이렇게, 더하기, 뭐, 3x, 이런 식으로, 뭐, 나올 때, 여기다가 만약에 4가 있으면, 요게 x제곱에 매여 있으니까, 그, 요게 이제, 요게 계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계수. 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그래, 이제, 책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어리석은 사람과 짝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이렇게 잘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이 행복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이것이 괴로운 고통을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래, 그 어리석은 사람과 접하는 나도 늘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뭐 기타 등등으로 늘 이렇게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했는 거 이제 한번더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경경부터 시작. 지경경, 지경경, 경사경, 경사경, 진알경, 걸경, 진알경, 걸경, 깨우칠경, 경계할경, 깨우칠경, 경계할경, 멜개, 멜개. 자, 그래, 고생했습니다.